친구 있잖아 막 잘한다 잘한다 해봐 그러면 지가 힘이 나서 더 잘한다니까 진짜로 이러고 있어봐 힘들어 옛날에 이런 거 하면 더 박수도 한번 좀 해서 소리도 점점 커지고 이게 웃는 미소들도 눈에 보이네 그래요 그럼 이런 거야 바로 자 그래서 보신 분들에서 고맙습니다 아유 세상에 자태도 모으셔라 그럼 주는 사람은 줘서 기쁘고 받는 사람은 받아서 좋고 일석이조네 그래요 그럼 항상 주는 이의 마음하고 받는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그럼, 예. 그래서, 자, 정주지 않으리라가 아니라, 정주지, 정주지 않으리라 그거 하고 가자, 그러면. 근데 그 대신 나는 정을 줄게요, 여러분들에게. 안주를 부득부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디스코 3번을 내서 갑시다. 잠깐만 기다리라. 스님 나오신다. 아유 세상에 스님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주셔 아유 나 뭐 간절히 봤습니다 제가 어느 점인지 찾아갈게요 그래서 꼭 이거보다 더 많이 가서 예 점검하고 올게요 그래야 돼 어머 세상에 이렇게 많이 주셔 이거 혼자 갖고 있어요 자 정주지 않으리라 하고 갑니다 박수 한번 주면서 갑니다
아이고 감사하네. 아이고 몸도 입으려니 서 있어. 진짜 자림새 복장 진짜 좋다. 그치? 그 자리가 제일 좋아. 그 자리가 왜냐면 뒤에 한이가 딱 버티고 있잖아. 자, 어디 갑시다. 어차피 가서 많어. 아이고 이제 신나게 가는 게 훨 낫겠지 그죠? 쭉쭉 늘어지 마음이 늘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제 해운대 연관 한번 갈까요? 박수 한번 쳐주시면서 한번 가봅시다. 왠지 자연한테 너도 잠깐 부르는 오늘 이제 특별히 불러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그래야 다음에 또 아유 녹수근이 언제구나 기다리고 있지. 어? 전철 그래 맞아. 전철 타고 가면 돼. 박수 한번 주면서 박수 치 준비 좀 하세요. 저는 이 소리가 참 좋아요. 소리가 사람이 내는 소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다양하잖아. 피지 기구 없는 사람이요. 방역이 팍팍 넘쳐나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합쳐지면 하모니를 이룬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렷 인사. 자, 이거 너무 심해서. 저 3번이 있다며.
어, 이제, 응, 내장사. 뭐, 깜짝 놀랐어요, 나 근데. 우리 형님한테. 형님? 네네네. 네네. 진짜 크다. 뭐? 아니, 또 있어, 또 있어. 그래요? 오! 오랜만에 뵈니 그래도 좀 춥네요, 그죠? 아유, 내가 이렇게 입맛을 안다니까, 그죠? 그, 내장사는 있잖아요! 그거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셔서 감사,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자, 내장사로 한번 더 모셔봐 드릴게요. 이제 단풍이 지잖아요. 울긋불긋 단풍구경 어디로 가야 돼요? 내장산. 우리나라 가장 아름다운 내장산에 가서 단풍구경 많이 하시고, 그 다음으로 백양산을 넘어와서 단풍구경 하시고, 그 다음에 한라산에 가서, 지금 한라산을 다 모시겠다. 그건 너무 머니까 가기 힘드니까. 비동산을. 그렇게, 거기다 물 한 병 갖다 주세요. 저 찬물 있더라. 물 한 병 갖다 주세요. 자, 내장산으로 한번 더 모셔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칠 준비 되어 있나요? 소리 좀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우리 문화인이잖아. 뭐가 끝나면 보답을 해주셔야지. 난 생각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째르고 있으면 내가 소매잖아. 맞아, 맞아요. 상부상경 사람의 일명 부마씨. 아, 진짜. 보내키지 말까? 보내키지 마. 아니, 이건 혼내킨 게 아니고, 이거 맞는 거야. 상부상조. 그 다음, 분마시. 분마시가 뭔지 모르나 봐요. 알죠? 김에 사니까. 자, 차렷! 마음속에 사연인가
뭐냐, 왔다. 아이고, 그러지, 왔다. 신나죠? 신나게 몇 곡 들어, 그러면. 감질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신나게 몇 곡 더기 싫어. 이거 저기 뭐야, 뭘로, 뭘로 가야 돼, 신나가. 디스코로 한번 가봐요. 어? 디스코로 한번 가봐요. 디스코로 한번 가보러. 이게 디스코인데, 뭐, 이거 말고 또 디스코가 또 있어요. 디스코? 어? 5만원짜리로 가보자고. 5만원짜리가 얼마짜리일까? 그러면, 디스코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어? 아, 메들리는 힘들어. 메들리 얘기하시는 거지? 여기 지금. 빠른 걸로. 참, 뭐, 춤추려고 하면 안 하는 거야, 그치? 내가, 그러면, 빠른 걸로 몇곡 할게, 그러면. 여기 춤 신나게 추셔요. 지금 추도 괜찮아. 이때 나 우리 연옥씨가만 안 추면 돼. 아, 70 누워있는데 한 번은 살아보자. 70 먹었어? 어, 희한하네. 내가 뭘 모르면서 봐도 다 70이야. 근데 저 하나같이 얼굴이 저렇게 뺄리뺄리하게 생겼을까? 음악을 좋아해서? 네. 아, 그래. 그런 거 봤네, 보니까. 어쩐지. 아, 그래요? 동동 구름무가 좋아요? 그걸 많이 발라서 그래? 동동 구름무를 많이 발라서 그렇게 한다. 어? 이 새끼를 사갖고, 70이면. 70이면 요번에 얼굴이 사간 거야. 근데 저 언니는 진짜 얼굴 좋네. 아, 그러면, 그 좀 신나는 곡으로 몇 곡 딱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박수를 얼마나 잘 치는지 따라서 인연이 미치도록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 번, 함성로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어머, 미운 사람 디스코를 하나 더 주란다. 한번 더 가져가라. 근데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저런 분들은 돈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뭐 해야 돼요? 아, 이거만 하면 돼. 돈 안 된다니까. 소리 제목 불러 또 뺑뺑 하는 게요. 제 말이 맞죠, 그죠? 그래서 자, 미운 사람 한번 더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한번 들어갈게요. 같이 리듬 박수 한번 치면서 갑시다.
오빠 주제 다르면서 뭘 자꾸 그래. 빨리 갔다 오라고? 갔다 와야 돼? 아, 또 갔다 이리 와야 된다네. 아, 왜 이런 일이야. 아, 네네네. 그럼 우리 한 번 더 가자. 우리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모가지만 잡살라니까 부장실 한 번 더 갈게요. 엿먹어야 돼. 그렇지. 뒤에서 엿먹으라고 난리가 아니네. 우리 엿장수 아니잖아. 젤을 팔아야지. 그렇지. 지금 인삼축제대 지랄 무슨 엿을 팔고 지랄이요. 그럼 엿팔을 말고 젤을 팔아. 젤. 인삼의 성분, 홍삼의 성분이 들어있는 우리 샌드위치 젤입니다. 한 개도 5,000원, 두 개도 5,000원, 세 개도 만원, 네 개도 만원. 자, 그래서 누룽지도 네 팩에 만원, 두 개 5,000원. 그래. 그러면 꼬봉한 너희들이 나오면 잘 팔릴까? 그걸 보고 누가 사 먹겠냐? 아, 그래도 한번 나가봐. 혹시 불쌍하니까 또 사줄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 젤이 팝니다. 젤이는 홍삼 젤이에요. 그리고 여섯 톡 달라는 분만 드릴게요. 그리고 누룽지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선우수가 노래 한 곡 하는 동안 여러분 몇 장씩만 사랑해주세요. 좀 도망겠습니다. 자, 가자. 사랑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도 들어주신 이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같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디 다 드셨나? 다 파는 게 아니야. 이제 더 이상 팔지 마. 자꾸 왜 사람들 부담을 주고 그래. 그렇지. 절대 이제 팔지 마. 아이, 그러면 여시로 거시로 좋지라. 왜? 그러니까. 지금부터나 자꾸 네가 차라리 별이를 봐라. 저 별이 매니저님이 훨씬 더 자꾸 잘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정리 정돈도 잘하잖아. 저것들은 쌤.